다음은 문화와 기술의 융합을 추구하는 국내 문화 콘텐츠 기업으로 영화 기생충의 제작사인 바른손의 대표이신 강신범 대표님께서 블록체인으로 보호되는 IP와 창작자의 권리라는 주제로 발제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은 바른손 강신범 대표입니다. 오늘 이제 찾아오신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태키한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갑자기 영화를 만드는 회사의 대표가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굉장히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러한 그 굉장히 태키한 영역에서 활동을 하게 된 이유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내용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짧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여러분들 세션에서 많이 나왔을 그 웹3 개념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희 회사는 사실 영화를 만들고 있어요. 영화를 만들고 영화를 제작하고 개발하고 투자하고 배급까지 하는 그러한 이제 회사인데 굉장히 독특한 그 형태로 저희는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회사는 그 단순하게 영화를 스토리 개발을 해서 영화를 만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영화가 개발되기 전에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한 자금을 모집하는 그 벤처 캐피탈을 직접 가지고 있고 또 영화가 만들어진 이후에 포스트 작업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이제 CG나 VFX라고 얘기하는 그 영역의 전문 인력들을 저희가 별도로 또 세팅을 가지고 있어서 영화 콘텐츠 산업에 있어서 이제 풀스택 회사로 굉장히 독특한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사실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저희가 왜 그런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이미 웹3 개념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시고, 이런 방향이 맞을 것 같다. 콘텐츠를 만드는 창작자들에게는 그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주고 또 그 콘텐츠를 소비하는 참여자들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나눠주자. 너무나 좋은 이야기죠. 너무나 좋은 이야기인데 이러한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들이 아직까지도 작동하지 않는 영역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화 같은 콘텐츠 산업 영역인데요.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레거시가 깁니다. 무려 지금 올해가 103년째 되는 그 해인데요. 지난 1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한국 영화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 왔고 경쟁력을 확보해 왔는데 그에 반해서 다른 콘텐츠 영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것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주변에 그 어느 곳에 사시든지 주변에 그 방문하실 수 있는 극장들이 사실 그렇게 다양하지 않다는 것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극장을 방문해 보시면 항상 앞에 걸려있는 영화들은 몇 개 안 되죠. 여러분들이 넷플릭스나 이런 OTT를 사용하실 때는 수백 개, 수천 개의 콘텐츠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르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령 내가 원하는 걸 잘 모른다 하더라도 그 앱을 통해서 추천받는 그런 콘텐츠들을 계속해서 푸싱받는데 영화는 유독 10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 영화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과의 커뮤니케이션들이 굉장히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많은 기사들에서 한국 영화 시장이 지금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대부분 기사들에 보면은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의 이제 특수성 그리고 OTT 글로벌 OTT 사업자들에 대한 뭐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걸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은 좀 다른 측면에서 이 시장의 문제점을 좀 이야기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화를 만들고 영화 사업을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영화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 다른 유사한 콘텐츠에도 동일하게 아마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웹3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사실 창작자가 주인이 된다. 창작자가 주인이 되고 또 그 에코 안에서 참여하는 소비자가 그냥 변두리 림백 서비스를 그냥 즐기는 플레이어가 아니라
참여자로서 거의 그 에코시스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사실 이제 보장되는 게 핵심 이론이죠. 이러한 것들은 사실 시대 정신과도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웹3라는 게 우리 블록체인 쪽에서 이야기하는 용어로서 이제 정립되기 전부터 이미 콘텐츠 시장에서는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잘 스며들어서 성공한 새로운 시장들이 많이 나왔죠. 예를 들면 이제 웹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웹툰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전문 작가들 분들이 6,000분이 넘는 걸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웹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만들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과거에는 이제 코믹스나 이런 단행본 시장으로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중앙에서 만들어진 어떤 퍼블리싱 체계를 통해서 이제 컨텐츠들이 여러분들한테 다가갔다면 지금은 누가 만드는지 누가 소비하는지 프로크리에이터와 같은 함께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웹툰 시장들이 굉장히 이제 활짝 열려 있죠. 그와 반해서 사실 영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10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영화를 만들고 그것을 산업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이 100여 개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이러한 차이들이 사실 지금 우리 영화 산업에 있어서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K-POP에서의 이제 음악 콘텐츠 소비 패턴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두꺼운 팬덤층을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들은 자신이 원하는 음악성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했을 때도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가 않죠. 내가 어떤 새로운 앨범을 낸다라고 했을 때 나를 지지해주는 팬들이 그 앨범을 소비해주고 사실 그 작업에 같이 참여하는 그러한 이제 하나의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전에도 사실 음악이라는 콘텐츠는 중화되어 있는 이제 기획사가 만들어낸 앨범들이 유통되는 그런 시장이었다면 지금은 그 아티스트를 사랑하는 지지하는 많은 팬들과 함께 가는 웹3 개념이 충만한 그런 이제 시장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화 시장에 대해서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자면 지난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사실 그 영화 시장은 전혀 회복을 못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전체 매출이 거의 뭐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지금 상황이고 제일 문제는 이제 영화관을 찾아주시는 관객 수가 회복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려면 영화 산업에 대한 조금 그 개괄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먼저 좀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게 상품화돼서 어떻게 수익이 배분이 되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굉장히 폐쇄적인 자료이기도 한데 저희가 이제 내부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영화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어떤 세트장이나 로케이션에서 촬영하는 그 영화를 제작하는 그 현장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몇 개월 정도에 다 마무리가 되고 사실 한 개의 영화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지기까지는 최소한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시간들이 이 앞쪽에 이제 IP 개발이나 프로덕션 단계에서 소비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는 사실 이제 이 영화에 대한 스토리를 어떻게 영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뭐 각본을 만들든지 대부분 나오고 또 배우들을 어떻게 또 캐스팅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심도 있는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캐스팅이 되면서 이 영화를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모든 영화가 사실 이 프리프로덕션 단계를 거치면서 예산이 확정이 되거든요. 근데 예산이 확정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 투자자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 영화에 투자를 하는 회사들, 영화 투자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100여 년 동안 크게 달라지질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영화를 주도하고 있는 몇몇의 이제 플레이어들이 자신들의 취향에 맞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그런 이제 작품들을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기존에 이제 우리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웹툰이나 이 K-POP 콘텐츠처럼 영화를 좋아하는 그러한 친구들의 의견이 이 프리프로덕션 단계에 전혀 지금 영향을 끼치지를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프로덕션 단계에서 실제 영화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개봉이 돼가지고 영화관에 영화가 걸렸을 때 소비자들은 와 뭐야 이런 이제 피드백이 왕왕 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영화를 만드는데 3년 4년이 걸리고 예산이 500억 600억이 쓸 수 있지? 와 정말 이런 영화 너무한다 하면서 이제 별점 테러를 이제 주시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이러한 복잡한 과정들을 계속 거치면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영화 산업에 있어서 왜 이런 누가 봐도 야 왜 그렇게 하지?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수익적으로도 리스크가 클 텐데라는 부분이 개선이 안 되냐면 이 배급을 통한 그러니까 영화 극장에 상영이 돼서 벌어들인 수익을 배분하는 과정이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 여기 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영화를 잘 만들어서 영화를 많이 보면은 영화 만드는 회사가 돈을 많이 벌겠지 이런 구조가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극장에서 매출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극장에 가셔서 표를 사시게 되면 그 표 값에 여기 지금 표현이 안 돼 있는데 10% 정도는 이제 수수료 공제가 되죠. 수수료가 이제 공제가 되고 극장 사업자와 이제 배급 사업자가 거의 반반 정도 수익을 이제 배분하게 되고 그 반의 수익금 중에 이제 투자자들이 기투자했던 투자금을 먼저 리쿱을 한 다음에 그 나머지 금액을 이제 제작사와 투자사가 업사이드 분을 나눠 갖는 그런 이제 구조로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작사 입장에서는 니네는 뭐 돈을 받고 콘텐츠를 만드는 친구들이니까 업사이드는 당연히 적게 가져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주실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논리들이 계속해서 이제 팽배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지금 넷플릭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영화를 이제 사갈 때 온라이츠를 가져가는 대신에 아예 업사이드를 막아버리죠. 그래서 그 영화가 한국 영화가 전 세계에서 10억 뷰가 나온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흥행작을 만든 제작사는 한 푼도 보너스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이제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수익 구조가 가장 그래도 유리한 쪽이 저 위쪽에 있는 플레이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극장을 가지고 있는 저 극장 사업자나 배급사들 입장에서는 뭐 작품에 대한 뭐 작품성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히트 칠 수 있는 많은 관객을 동원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상품성 있는 작품들을 계속해서 극장에 이제 스크린에 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계속 간극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얘기로 이제 다시 돌아가 보면 웹3가 추구하는 우리의 이제 근본적인 창작자와 소비자들의 그런 이제 권리와 보상에 있어서 영화 산업은 이러한 이제 그 폐쇄적인 구조를 100년 이상 계속해서 가지고 오면서 실제 지금 현재 2023년 현재의 소비자들하고는 굉장히 이제 간극이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영화를 시장에 푸시할 수 있는 길이 아예 없어요. 내가 어떤 이제 감독이나 어떤 스토리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페이버가 있는 친구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사실 이제 시장적으로 시장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창구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뭐 스타라고 하는 그 몸값이 굉장히 높은 그런 이제 분들이 계속해서 영화 제작비를 이제 상향시키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작품에 대한 이제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적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리고 영화가 계속 만들어지곤 있지만 그 영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영화에 대한 피드백을 받게 되는데 그 영화에 대한 피드백을 준 소비자들과의 채널이 없어서 망하는 영화가 계속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런 영화는 이제 우리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영화가 몇 년 지나면 또 그런 비슷한 영화가 또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프리프로덕션 단계가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 일반 소비자들, 일반 관람객들 입장에서는 그 영화에 대한 프리프로덕션 단계에 어떠한 그 정보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배우가 이러한 작품에 저 역을 맡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이제 주어지지가 않는 거죠. 결국 이런 세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지금 시장의 관심에 벗어나는 작품들이 영화 스크린에 계속 걸리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건 이제 영화뿐만 아니라 드라마나 다른 콘텐츠 시장에서도 동일한 고민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다른 세션에서도 계속 나왔지만 그 언더라인 에셋을 가지고 있는 RWA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토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영화라는 콘텐츠 산업도 드디어 참여하는 소비자들이 채널을 갖고 또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완벽한 다운은 아니겠지만 내가 그 영화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의 나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정보를 쉐어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웹3 기반의 영화 서비스도 가능하겠다라는 게 기술적으로 지금 이제 시도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저희 바른손이라는 회사는 지금 그 ST 기반으로 영화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들을 만들고 있고 해외 사업자들과 함께 협업해서 민간 자본 중에 전문 투자자가 아니라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상업 영화를 지금 만들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NFT나 RWA 시장에서 다양한 이제 디지털 상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그럼 도대체 그런 것들과 영화가 가지고 있는 차이는 뭐냐?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부동산과 같은 그런 에셋을 기반으로 한 어떤 토큰이 있다라고 예를 들면 그 토큰의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시면 일단 내가 그 토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기분은 좋겠죠. 근데 그 ST의 가격이 마냥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그렇다고 그 ST가 가격이 계속해서 플락추에이션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것 또한 시장에 과연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떠한 빌딩을 담보로 한 어떤 ST가 가격이 한 달 만에 두 배가 됐다. 그럼 부동산 가격이 두 배가 된 건데 ST를 가지고 있는 홀더 입장에서 기분이 좋다라고 끝날 수 있는 문제냐. 이제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영화 같은 경우에는 영화는 IP가 글로벌적으로 다 유통될 수 있는 이제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확고한 언더라인 어셋을 가지고 ST를 만들었는데 그 가격이 만약에 한 달 만에 두 배가 됐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영화가 실제 제작비 대비해서 10x, 그러니까 10배, 1000%까지 수익이 나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영화를 제작하는 데 투자되는 게 1년에 한 8천억 정도 되거든요. 영화를 제작하는 데 8천억 정도 자금이 투입이 되는데 1년에 영화 극장에서 벌어들이는 티켓값이 한 1조 4천억 정도 돼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한국 영화만 카운트된 건 아니니까 외국 영화까지 포함돼서 극장 수익이 이제 잡혀 있으니까 그걸 그냥 리뉴얼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또 다른 자료를 보더라도 우리가 영화가 이제 한국 영화 같은 경우에는 발전 기금이 있어요. 영진위에서 이제 한국 영화에 조금씩 투자를 이제 해서 좋은 영화들이 이제 나올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데 그런 이제 그 발전 기금의 수익성을 보게 되면 애뉴얼리 한 15% 정도의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영화에 바구니를 크게 비크를 크게 유지를 하고 모든 영화에 투자를 조금씩 한다고 하면 상당히 수익성이 좋은 디지털 상품이 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어떠한 영화들은 이제 천만 관객이 동원이 되면서 뭐 10배 수익이 나거나 그럴 수가 있는 시장이죠. 근데 우리나라 영화가 100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이게 1000억의 가치로 인정이 돼서 해외 판권이 유통이 되고 있다? 이게 이제 버블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콘텐츠가 사실 해외에 판매되면서 벌어들이는 여러 가지 수익들을 그냥 리니어하게 쭉 합산하게 되면 10배 이상의 수익이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그 버블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다른 이제 언더라인 SNS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큰 차이점이에요. IP가 가지고 있는 파괴력이죠. 우리나라 영화를 굉장히 사랑하는 고객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기존에는 우리가 뭐 한국 영화를 한국에서만 소비를 많이 했지만 요즘 OTT 통해 가지고 넷플릭스 통해서 수억 명의 이제 세계인들이 한국 영화를 많이 사랑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영화 IP를 통해서 발행되는 이런 RWA 시장이 영화라는 콘텐츠를 즐기는 새로운 방식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발제를 제가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화를 단순하게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한 시간 동안 즐기고 끝나는 이런 림백 서비스가 아니라 기존의 뭐 K-POP을 주도했던 그런 팬덤 문화의 새로운 소비 행태나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아티스트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서 영화도 충분히 가치 있는 시장이고 수익성도 같이 따라올 수 있는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